또 왔네. 여기 이번엔 좀 달라요. 샤코로 랭가 상대할 때 감전딜교까지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. 상자 걸리게 한 다음에 정복자. 예전에 제가 칼날비를 들고 랭가를 한번 상대해봤다가 피똥 싼 적이 있는데 정복자도 약간 칼날비 느낌인 것 같긴 해요. 이 정복자 그거를 어떻게 때리느냐가 또 문제긴 한데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비례해가지고 적응력 능력치가 상승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AP도 은근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합니다. 야 몇 만이냐 이거? 100만이네. 랭가 좀 고수인 것 같아요. 평타 견제가 평타 교환이 자주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인장이랑 부패 포션 스타트 하는 게 제가 골드 효율 생각해서 쓰는 거거든요. 근데 부패 분략을 가게 되면 적응력으로 AD가 조금 증가를 해서 AP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평타 교환이 자주 일어나는 상대 뭐 상대가 근접 챔프거나 이럴 때 부패 포션 가는 것도 괜찮아요. 제가 잭스 상대일 때나 뭐 다리우스 근데 근접 챔프일 때 거의 부패 포션으로 스타트를 하거든요. 라인전을 좀 오래 할 수가 있어서. 랭가 상대인데 랭가 상대는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. 부시 장악만 해주시면 돼요. 랭가가 패시브만 못 터트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 미니언 넌 못 지나간다. 정복자 때리고 싶었는데 못 때렸잖아. 감전이었으면 벌써 잡았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감전이었으면 벌써 잡았겠는데. 감전 터지면서 정복자를 고정딜을 못 넣었어요.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박스 계속 딜링하는 거에 정복자 스택이 계속 쌓일까라고 내피셜로 생각만 했었는데 그냥 1스택만 쌓이네요. 공포 하나 약간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빵 넘나 아픈 거 아유 오셨습니까? 오셨습니까? 아 죽었다 이거. 오케이. 오 이기나? 이기나? 오 방금도 정복자가 아니고 감전이었으면 둘 다 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랭가는 뭐 부시만 못 들어가게만 막아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마파밍 하면은 제가 훨씬 좋거든요. 아 또 왔네. 저기 이번엔 좀 달라요. 이번엔 좀 다르다니까? 저만은 짜오한테 걸었는데 랭가가 죽는 건 뭐지? 근데 박스가 연달아 터지면은 정복자가 빨리 켜지긴 한다. 이거는 약간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적응형 AP가 생겼기 때문에 발동이 되면서 AP가 조금이라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뭐 스킬딜이나 박스딜 같은 거는 확실히 세진 건 있다. 부시 못 들어가요? 렌즈 안 들고 왔네 아직도. 에이 부시 정복자 정복자 맞들려 은근히 킹 푸지 않은데? 아이 저기요? 정복자 은근히 이거 길게 싸우면은 무조건 좋네. 계속 이제 비비면서 싸우면 무조건 이득 봅니다.
이제 슬슬 랭가가 멘탈이 나갔을 거거든요. 멘탈이 나갔을 때 또 다음 점화 클 때 또 잡아주면 됩니다. 근데 점화가 좀 비슷하게 돌 거예요 저랑.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계정 이것저것 많이 해서 그렇지 숙련도를 다 합치면 150만 정도 돼요. 박스 하나만 더 기다립시다. 썼죠? 점프 한번 뛰어보실? 보세요. 점화쿨? 점화쿨 돌자마자 바로 킬각이 나와버리네. 밑에서 지금 이렇게 실랑이를 버리고 있으니까 수급 좀 해줍시다. 잭스가 좀 시간을 벌어주니까. 꿀팁이긴 한데 이렇게 대포라인이 있을 때 타워 이렇게 CS가 바뀌잖아요. 그럴 때 또 한 가지의 팁이 있는데 대포한테 어그로가 끌렸을 때 이제 박스를 타워가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박스가 타워에 엄청난 그 DPS를 보여줍니다. 굉장히 빨리 밀 수가 있어요. 탈 타고 옵시다. 마나 관리를 위해서 마나 수정 하나 뽑아주고요. 몰래 가서 여기다 하나 놔가지고 마방템을 갔는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. 그러면 너만 더 고통스러운지. 부시로 들어가고 싶은데 부시로 못 들어가죠. 그렇게 렌즈로 바꿔왔어야지. 제어하드라 이런 거 좀 사오지 그랬어. 이렇게 하면은 못 나오고 들어가면은 걸리고 이거 하나 걸리고. 들어갔다가 안심했겠지만 대포로 먹으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방해를 해버리죠. 전멸을 빼버리고. 이미 당신의 심리는 저에게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. 이제 라인을 한 차례 더 푸시를 하고 타골드 하나 더 먹어줍시다. 아, 나 같으면 렌즈 바꿔 왔겠다. 답답해서라도 또 렌즈를 들고 왔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. 어, 아직도 안 사왔어. 녀석. 메랑. 간척하고. 이러려고 렌즈 들고 왔지롱. 오, 부시로 들어갈 거야? 부시 들어갈 거야? 부시 들어갈 거냐고. 책을 또 조금 더 하고 싶은데. 어후. 아, 아파라. 잠깐만, 따오가 오거든요? 이거, 골드만 먹어주고, 칩시다. 안 오네. 아, 오는 건가? 오는 거야? 마는 거야? 오는 거 같죠? 다 보고 있다, 짜오야. 뽑을 개꿀. 짜오 아래쪽이네. 응? 잠깐만, 안 가도 될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? 속박이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. 뭐 이제 킬쇼도 했겠다. CS 거의 두 배 차이 나고 충분히 싸워볼만 한데. 사실 여기서 저 역겹게 하려면 분야를 올리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잔인하니까. 뭐야 이거, 웬 마방이야. 정복자 정복자 정복자. 아니 마방이지. 마방템을 갔을지. 뭐야 이 짜오는. 어디 가냐. 여기다. 엥피의 찌렁. 야, 너 친구 도망갔는데. 아, 끝났네.